자, 이번 시간에는 다중 바인딩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건 뭐 정식 명칭은 아닙니다. 자, 우선 하나의 엘리먼트에 우리가 이벤트를 설치할 때 각각의 on API를 사용을 했었는데 그게 조금 귀찮은 일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 하나의 on API를 통해서 여러 개의 이벤트 타입에 대한 핸들러를 지정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죠. 자, 여기는 코드를 한번 분석해 볼게요. id 값이 타겟인 엘리먼트, 여기 있는 input 태그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on API를 통해서 이벤트를 설치하는데 여기 중요한 것은 focus라는 이벤트와 blur라는 이벤트를 설치할 때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공백을 지정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id 값이 타겟인 엘리먼트에 우리는 focus 이벤트 타입과 블러 이벤트 타입에 대한 이벤트 핸들러를 설치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이 두 개의 이벤트 타입이 동일한 이벤트 핸들러를 공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id 값이 status인 바로 요 p 태그에 html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해서 메소드를 호출해서 여기 있는 요 이벤트가 호출됐을 때, 즉 이 function 이벤트 핸들러가 호출됐을 때 인자로 전달이 되는 이벤트 객체의 프로퍼티 중에 type이라는 프로퍼티 값을 이렇게 주게 되면 이 type 프로퍼티의 값이 여기 있는 status의 저 엘리먼트의 high 엘리먼트로 추가가 되게 되겠죠. 자, 실행되는 모습을 한번 살펴볼까요? 제가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포커스가 이 input 엘리먼트에 가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p 태그 안쪽에 포커스가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제가 포커스를 빠져나오면 보시는 것처럼 blur가 추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다른 방법으로도 이렇게 코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 방금 살펴봤던 코드는 자, 이렇게 주석 처리해서 작동하지 않도록 하고 우리는 저거를 컨닝해서 코드를 조금 변경해보죠. 자, 우선 id 값이 타겟인 엘리먼트에 on을 하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보시는 것처럼 인자로 객체를 줍니다. 그리고 그 객체에 focus라고 하는 그 property는 function e 이렇게 하고요. 네, 그러지 말고 핸들러라고 하는 함수를 지정하죠. 그리고 이거를 하면 샵 스테이터스 html e-type이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프로퍼티의 형제 프로퍼티로 이번에는 포커스가 아니고 블러를 주는 거죠.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핸들러를 이렇게 지정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한번 실행을 시켜볼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똑같이 동작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차이점이라고 하면 이번에는 아까와는 다르게 보시는 것처럼 on API의 인자로 이렇게 객체를 전달하고요. 그 객체의 프로퍼티 이름이 이벤트 타입이 되고 그 프로퍼티의 값인 함수가 이벤트 핸들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이렇게도 코딩할 수 있을 겁니다. 어차피 이 jQuery는 체이닝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핸들러라고 하고 또 on 자, 이렇게 해도 동작할까요? 자, 이거는 클릭이 아니라 블러로 해야겠죠. 자, 그러면 클릭했을 때는 자, 포커스네요. 제가 사실 지금 점심 먹고서 수업을 만들어서 조금 졸고 있어요. focus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죠. 자, 여기서 이렇게 하면 포커스가 가고요. 빠져나오면 블러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jQuery에서는 아주 간결하게 이벤트를 설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코드를 통해서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